네, 이데일리 TV입니다. EM 코리아, 오신 시스템, SK 케미칼, 고려 아연, SK 증권, 진에어, 네이버, LG 화학까지 선정했고요. 한국 경제 TV는 포스코, 고려 아연, HLB, LG 화학, OCI, 효성 첨단 소재, 위메일드까지 올렸네요. 매일 경제 TV로 갑니다. SC 엔지니어링, 에브리봇, 그리고 JC 케미칼, 이구 산업, 고려 아연, LG 화학 역시 있고요. 두산 퓨얼셀까지 선정했습니다. MTN은 한국 가스공사 올렸네요. 고려 아연, FNF, LG 화학, 삼성 엔지니어링, 네이버 한 전 기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징주들 확인해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LG 화학인데 LG 화학이 이제 요새 다행히 좀 주가 올라와서 주주분들이 네. 조금 한시름 놓으셨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너무 암울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GM 리콜 사태에다가 이게 또 화재 사고가 또 나면 어떡하나 불안감도 컸었고. 또 이제 LG 화학 같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까지 겹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GM 볼트 리콜 사태가 어쨌든 이제 LG 화학 입장에서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분은 있지만 이제 이슈가 종료가 됐습니다. 악재는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악재가 노출이 됐을 때 이게 확정이 안 되면 계속 좀 시달려요. 근데 그게 막상 확정이 돼 버리면 사실상 이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게 되는데 LG 화학이 그 GM 리콜 합의가 딱 나오자마자 주가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콜 사태가 좀 종료가 되면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고 그리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특히 LG화학은 미국의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지만 미국의 GM하고도 지금 같이 합작 공장을 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GM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LG랑 손을 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에 수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고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아마 내년 초 정도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주가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못 갔으니까. 예. 다만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이 이제 다가오면 이제 매도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장 자회사가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지주회사라고 그러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요. 이 갈아타기 효과도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쯤에는 그래서 연말 지나고 아마 상장 일정이 나왔을 땐 그때는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네. 흐름이 나와서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 후에 상장 일정을 체크하셔가지고 좀 면밀히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외국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UBS증권 시티그룹까지도 지금 모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4거래일째 강세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강세고요. 83만 4천 원. 자, 하지만 연말 지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임박해 온다면 조금 정리하는 그런 아이디어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에 뭐 증권가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제유가가 좀 오르면서 수혜를 받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 플랜트 수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이제 유가 올라가면 중동 국가들의 재정 여력이 커져요. 이제 그 나라들은 다 이 물론 이제 세금도 있겠지만 이 원유를 판매한 거에서 엄청난 재정 수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원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명한 그 중동의 발주 수주를 많이 받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근데 이것만 본다라면은 좀 우리가 유가 꺾이면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하고요. 또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치를 수소도 생산을 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포집을 하려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계부터 뭐 시공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수행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토탈에서 EPC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사업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을 좀 대표로 해가지고 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롯데케미칼 또 포스코하고도 협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친환경 사업에 이제 투자가 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사업으로도 특화돼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가 좀 빠지지만 사실 좀 많이 올랐었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한번 예상하시면 좋겠고, 순현금도 8천억이 넘을 정도로 건설사치고는 굉장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은 뭐 차후에 뭐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을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또 나왔네요. 목표가가 기존 3만 원이었는데 3만 3천 원으로 또 이베스트 추세증권에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7% 정도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만 5천 원대 흐름이네요. 긍정적인 의견 함께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위메이드라는 이제 기업인데 오늘 주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아니, 이 종목 정말 핫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지금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미르4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출시가 됐던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히트 게임으로 등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70개국에 지금 출시가 된 상태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IP라 그래야 되나요? 뭐 게임이든 드라마든 뭐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열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고 그쵸.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 많아서 그거 뭐 굿즈 상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 타자로 위메이드가 미르4를 글로벌 히트시켰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접자가 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사실 중국의 규제 영향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예. 중국 게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르도 뭐 마찬가지지만 뭐 소송 걸린 것도 일부 있고 근데 결과 좀 나올 텐데 중국 영향은 근데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그 게임들이 청소년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성인 대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는 대부분 청소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르4 이제 게임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NF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의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거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 건데 이런 부분도 아, 게임 회사라는 그런 하나의 그 모멘텀이 아니라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또 보여준 국면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흥분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데브 시스터즈도 많이 오르고 예. 나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는 좀 차후에 조정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지금 그럴 만한 게요. 10월 들어서만요.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 수치까지 합치면 60% 이상이 네.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이 14일이거든요. 네, 보름 만에 이 정도로 급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장에서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25%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네요. 11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내용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